자, 박정식 대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른다. 포스코가 친환경차 통합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이것이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내릴 것이다. 2020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대해도 괜찮을지 박정식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바로 네.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자회사인 포스코 SPS가 생산하는 이 전기차 구동 모터 코어를 3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구동 모터 코어를 증설을 한다는 지금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 수소차용 배터리 분리판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한 대략 50마이크로미터, 세계에서 가장 얇은 수소연료전지 금속 분리판을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1,400톤 정도가 되는데요. 2027년까지 1만 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최근 이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또 수소연료전지 금속 분리판이 있는데 20마이크로미터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생산까지 가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부품 또는 이 소재 쪽으로 상당히 많이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월 이후로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었는데 네. 그때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조정력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이 미얀마 가스전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엔 특별 보고관은 미얀마 군정 기업들에게 미얀마의 가장 큰 수입원인 석유 가스 사업에 대한 표적 제재를 포함해서 이 군정에 대한 자금 흐름의 차단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촉구를 언급을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프랑스, 일본 많은 기업들이 미얀마와 지금 관계를 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미 좀 기획을 한 지 얼마 안 된다든가 아니면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들을 철수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또 이 미얀마 쪽에서 이 가스전에서 생산하는 이 영업이 캐파가 연 한 절반 정도 수준, 대략 3천억 원에서 4천억 정도 사이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되게 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이것도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격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현대차는 김민수 대표님 우려감은 반영됐고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현대차에 대한 의견을 주었고 박정희 대표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단기 악재 존재하지만 장기 성장성도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 현대차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과연 어떤 움직임 보일지 시청자 여러분들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순서였는데 조금 서두르면서 저희 진행을 했는데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